자, 다음 원에서 반지름이 오고 두 현의 길이가 각각 6과 8이고 이 현이 서로 평행할 때 이 안쪽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현의 수선해발을 내리면 수직으로 2등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3. 그럼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3, 4, 5. 여기 길이가 4가 되죠. 여기도 수선해발을 내려버리면 5, 현의 길이가 2등분, 4,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7이 되겠죠. 7, 보조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위에 삼각형 넓이는 6, 4, 24, 2로 나누면 12, 밑에도 8, 3, 24, 2로 나누면 12, 그래서 24가 나오고 이 왼쪽과 오른쪽에 부채꼴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죠. 길이가 6인 이 위의 현과 길이가 8인 아래 현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수선해발을 내려주면 여기 길이가 3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남는 게 1이겠죠. 이때 높이가 7이니까 이 길이가 7입니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보조선 연결해주면 직각이 6이고 밑변이 1, 높이가 7.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1, 49 더하면 루트 50이 되죠. 그럼 이 삼각형에서 반지름이 오고 이변이 1이 오는데 빗변이 루트 50. 루트 50은 5루트 2. 중심각이 90도란 얘기죠. 1대 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도 90도. 오른쪽에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도 90도. 둘이 합치면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 넓이의 절반이 됩니다. 원은 반지름이 5이기 때문에 넓이가 25파이가 되고 반원은 2분의 25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넓이는 24 더하기 2분의 25파이가 됩니다. 근데 이 위에랑 아래랑 변이 평행했다는 말이 없으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되는 거죠. 이 평행했단 말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푸냐면 여기 각도를 알파, 여기 각도를 베타라고 놓고 여기 알파면 사인 알파는 5분의 3,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 베타. 그럼 사인 베타는 5분의 4, 코사인 베타는 5분의 3. 자, 코사인과 사인이 서로 반대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알파와 베타의 합이 90도가 되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알파 베타 합이 90도이기 때문에 여기 각이 90도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덧셈 정리에 넣어도 되죠. 덧셈 정리에 넣어보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죠. 사인 알파 5분의 3, 코사인 베타 5분의 3, 코사인 알파 5분의 4, 사인 베타 5분의 4, 25분의 9 더하기 16, 그래서 딱 1이 되죠. 그럼 사인이 언제 1이 되냐면 사인 2분의 파이, 90도일 때 1이 되죠. 따라서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90도가 됩니다. 90도, 90도.